안녕하십니까. 최현일 교수의 부동산 분석과 미래 전망입니다. 자, 오늘은 6.17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요자와 서민 잡는 6.17 대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완책은 무엇인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6.17 대책이 투기는 잡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빼앗고 전세대출을 막아서 서민 잡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자, 서민 잡는 6.17 대책.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은 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 2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6,878만 원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 7,719만 원이고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8,3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3억의 아파트를 찾아보긴 힘든 현실을 반영해서 기준을 상향해야 됩니다. 자, 보완책으로는 무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해서 현실에 맞게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과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요건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며 1주택자는 주택 처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서 전입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는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6개월 이내 주택 처분 요건도 1, 2년간의 시간을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존 청약자들도 새롭게 규제지역 지정으로 줄어든 잔금 대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중이던 청약자들이 LTV가 40에서 50으로 줄어들면서 갑자기 줄어든 대출 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책으로는 6.17 대책 이전에 청약을 받아 이미 중도금을 납부 중인 수분양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 6.17 대책에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무주택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전세대출을 막아서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6.17 대책은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6.17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